안녕하세요.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. 저는 지금 안성천 셋강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이 7시 46분입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8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요. 한 7시 반쯤 도착해서 지금 낚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.
속에서도 찌를 올려주는 게 어디니? 고만고만합니다. 5치, 6치 뭐 이 사이인데 그래도 이 바람에 찌를 올려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. 갈수록 지금 바람은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요. 예보를 보니까 오후 3시에 바람이 그냥 피크로 많이 부는 걸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정신이 너무 사나워서 파라솔도 뭐 휘날리고 더 이상 낚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낚시를 끝내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이곳 셋강에 와서 지렁이 보쌈 낚시를 했습니다. 붕어는 한 15수, 6수 정도 낚았고요. 7치 이하로 5치 사이의 붕어들이었습니다. 찌올림은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요. 가끔가니 뭐 끌고 가는 입질도 있었지만 대체로 찌는 잘 올려줬습니다. 바람 속에서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입질은 하는데 투척이 좀 어렵다거나 이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소물 낚시를 조금 여기서 좀 근처에 가까운 곳에 제가 한 1년 전에 갔었던 물칸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물칸을 한번 찾아가서 소물낚시 잠깐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.